자, 이번 시간에는 이 토터스깃에서 작업하는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숲이 아니라, 아니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여드리는 수업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자신의 로컬 디렉토리에 혼자서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고, 다른 시간에 이 협업하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작업할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자, 이 폴더라고 하고, 저는 git dev라고 하는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디렉토리를 저장소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서 git create repository here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이 디렉토리가 저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git이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져요. 이 폴더가 안 보이면 이렇게 해보세요. 자, Alt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폴더 옵션을 선택하고 보기에서 숨긴 파일 및 폴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려진 파일의 형식 확장명 숨기기는 요거를 체크를 해제하는 게 좋아요. 개발할 때는. 요건 뭐냐면 확장명을 안 보이게 하는 옵션이거든요. 근데 개발할 때는 확장명이 보이는 게 아주 중요하니까 가급적이면 저 옵션을 꺼버리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파일을 추가하는데 새로 만들기 하고 텍스트 문서에서 index.html이라고 해서 이 파일을 추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됐죠? 그러면 이 토터스 깃은 아주 똑똑한 프로그램이라서 여러분이 파일을 생성하자마자 파일을 생성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이 윈도우 탐색기에 이렇게 아이콘을 표시를 해줍니다. 근데 얘가 또 멍청하기도 한게 아직은 멍청한 게 버그가 있어서 원래는 파일을 최초로 추가했을 때는 물음표가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버그가 있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빨간색 느낌표가 나오는데 물음표가 나올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파일을 하나 더 만들게요. 이번에는 텍스트 문서로 style.css라고 하고 얘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얘는 이렇게 아이콘이 표시가 됐네요. 얘도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파일에 지금 추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요두 개의 파일은 버전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버전 관리를 하려면 이 git에게 야, index.html이랑 style.css를 지금부터 난 버전 관리할 거니까 이제부터 추적해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셔야 돼요. 그때 내리는 명령이 add라는 명령입니다. 자, 토터스깃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내용 중에 add라고 하는 걸 클릭하면 현재 여러분의 이 프로젝트 디렉토리 안에서, 이 워킹 디렉토리 안에서 버전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파일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버전 관리를 하려는 리스트 파일들을 체크해서 선택하고요. 그리고 OK를 누르면 자, 요 파일들이 버전 관리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더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요 파일들이 현재 버전 관리가 시작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로컬 저장소에 아직 저장소에 그 저장되지는 않은 상태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제가 저장소에다가 버전을 추가할 때는 자, 방금 보셨던 commit이라고 하는 명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그럼 밑에 보면 현재 수정된 파일들의 리스트가 나오고요. 그 파일의 확장자명과 현재 상태, 요두 개의 파일은 edit, 즉 추가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위에다 메시지를 쓰는데 자, index.html과 그리고 style.css를 추가했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달고요. 그리고 OK를 누르면 자, success라고 뜨면 정상적으로 커밋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요 파일들의 내용들이 최초로 요.git이라고 한 디렉토리 안으로 자동으로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들어갔고 어디에 들어갔는지는 저도 모르고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콘이 어떻게 바뀌죠? 앞에 보면 이렇게 초록색 녹색으로 체크가 생기죠. 그건 뭐냐면 이 파일들이 현재 이 저장소에 있는 내용과 여러분의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이 같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저장소에 저장이 잘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인 거죠. 자, 그럼 제가 이 중에서 파일 하나만 수정을 해볼게요. 이 style.css라는 파일을 제가 수정을 해보면 자,
연결 프로그램 메모장 여기다가 바디 그리고 컬러 레드 그리고 저장을 했어요. 자, 여기 있는 요 CSS라고 하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사용법이나 문법은 전혀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파일을 수정했다는 사실만 중요한 거예요. 그럼 style.css 파일이 빨간색 느낌표로 바뀌죠. 그럼 이 파일이 수정됐다는 거고 index.html 파일은 수정이 안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여러분이 git commit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대화 상자가 뜨고요. 요 아까 보셨던 style.css 파일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status가 상태란 뜻인데 modified, 즉 수정됐다라고 나오죠. 아까는 added였는데요. 그럼 여기 있는 요 style.css를 여러분이 잘 수정했는지를 확인할 때는 자,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요 merge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totus merge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merge는 병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head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의 저장소에 있는 최종 버전과 working copy는 지금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죠. working directory. 거기에 있는 내용 사이의 차이점을 보여주는데 자, 저장소에는 우리가 빈 파일을 추가했으니까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여러분의 working copy, 즉 자신이 작업하고 있는 style.css에는 요 내용을 추가한 상태죠. 그래서 저장소와 여러분의 working directory 사이의 차이점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맞다. 내가 이렇게 추가한 게 맞고 여기 어떤 오류가 없다 라고 하면 요걸 끄고요. 여기다가 내용을 작성, 그 이력을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body 태그의 색상을 붉은색으로 변경이라고 로고를 작성하고요. OK를 누릅니다. 그리고 close를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style.css 파일이 이렇게 초록색 체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저장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작업했던 내용들을 확인할 때는 자, 오른쪽 클릭하고 여기서 totus git으로 가서 show log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작업했던 내역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add index.html and stylist 요거는 아까 작업했던 내용이고 요것에 해당되는 파일들은 index.html, style.css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을 선택하면 자, 방금 직전에 커밋한 내용이고요. style.css 파일을 수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어디를 수정했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제가 다시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편집해서 폰트 사이즈를 20픽셀로 지정을 하고 제가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커밋 해볼게요. 이제 빨리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요 style.css가 modified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 제가 더블 클릭해보면 자, 그 전에 있었던 내용과 현재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주는 이 머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자기가 작업한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코딩하실 때 이 커밋하기 직전에 요 자신이 수정한 내용을 더블 클릭해서 내가 잘 수정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꼭 습관화를 하시길 바래요.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분이 자기가 작업한 내용을 체크하는 단계니까요. 이거는 습관화를 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버전 관리 시스템이 제공하는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20픽셀로 변경이라고 하고 OK를 누르면 예, 반영이 됐고요. 자, 다시 show log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수정한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작업을 하다가 파일을 삭제하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그냥 삭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휴지통에 버려버리면 자, 커밋을 했을 때 자, 여기 style.css 파일이 뭐 삭제됐다고 나오긴 하는데 요건 이제 요 totus git이라고 하는 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삭제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오른쪽 클릭하고 totus git으로 가서 여기에 보면 delete라고 하는 부분 있죠? 요거를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버전 관리를 통해서 삭제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서 커밋이라면 자, 요 style.css 파일이 삭제됐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다시 remove style.css라고 하고 OK를 누르면 자, 요 파일이 수정이 됐고 show log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요 style.css 파일이 삭제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삭제가 돼도 이 저장소 디렉토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버전들은 삭제가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수로 파일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복구하면 됩니다. 요게 이제 버전 관리가 제공하는 중요한 장점인 거죠. 자, 지금까지 혼자서 버전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협업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